예쁨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여자를 진짜 우리는 전문적으로 미친년이라고 그러죠. 장갑이 뭐야? 나 진짜 웃겨 죽게. 이 아저씨 뭐야? 저 캐시미어. 여기 다 핫팩을 붙이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어디 겨드랑이 넘친 거예요? 차가 여기 딱 이렇게 팔을 얹을 수 있으니까 그쵸? 굉장히 편하네. 어, 높이가 굉장히 높네, 이거. 180 너무 무용 가능하네. 오빠도 해보세요. 아, 형. 난 하죠. 난 그냥 하죠. 찬양은 어떻게 우는지 한번 울음소리 한번 들려주세요. 시작. 꼬이꼬이? 꼬이꼬이요? 네, 그냥. 이게 자동도 나와요? 자동이에요? 오토, 오토? 자동은 좀 옛날 말 아니야? 어머, 이거 간다. 오빠 간다. 가, 너도 가. 너도 가. 길이가 굉장히 깁니다. 6m. 네, 6m? 아니, 넘겠죠? 아, 탈락입니다. 왜 탈락이죠? 5m 89래요. 뭐 어떻게 차 다 합니까? 길이를? 알아야죠. 내 키도 모르겠는데. 이 차량은 온로드의 형식을 많이 띄고 있다. 온로드에 맞춰져 있다. 왜죠? 에어 서스펜션을 딱 보면 알죠. 왜냐면 레터 같은 경우는 주행을 해보면 정말 이게 오프 성격을 엄청 갖고 있다는 느낌이 딱 들어요. 단단하고 승차감도 조금 힘들고 장거리 타기도 힘들고 그런데 이 차보다 밑에 급인 레브를 타도 제가 탔을 때는 승차감이 거의 에스컬레이드에 준하지 않았나. 여기 도구인도 여기 또. 아, 이게 뭔데요? 강아지가 여기 통로, 지나갈 수 있는 통로. 내릴까요, 이제?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여기 사냥 마크 여기 있잖아요. 어디? 뿌리. 사냥 멋있다. 멋있다. 아, 진짜 이게 멋있다. 밑에 저 자물쇠 왜 있는 거예요? 네? 자물쇠라뇨? 체인. 아, 저 타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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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스트라. 어? 잠시만. 엑스트라. 스페어 타이어를 하지 말라. 진짜예요? 락. 근데 이거 충분히 미국 차에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당연하죠. 언제든지 빼갈 수 있으니까. 네. 야, 이게 양쪽으로 있는 머플러가. 멋있다. 이거는 진짜 리얼 머플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건 리얼이죠. 이 차는 리얼이 아닌 게 없고 쌩이에요. 그냥 차 자체가 쌩. 육회 같은. 그런 차예요. 알겠어요. 네. 이거 전에는. 이 마크가 네.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어서 이 마크가 있나 봐요. 그렇죠? 친환경. 미국 차에 진짜 안 어울리긴 하는데. 예, 그러네요. 5,700cc에 진짜. 그러니까 미국 차도 그만큼 이제 환경을 이제 생각을 한다. 그렇죠. 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세계적인 대세야 그러니까. 맞아요. 예. 멋있다. 이 차의 실내가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실내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추우니까. 야, 이거 전투기 같다. 완전 무슨 진짜 무기 같다. 무기 차. 이게 가라지. 주차장문 하나씩 1, 2, 3 저장하는 거야. 1년에. 왜요? 아니 내가 가는 데가 창고도 있고 집도 있고 뭐 개인 사무실도 있잖아요. 차고가 필요한 차니까. 창고. 차고 리모컨이다 이게. 캐나다에 4km 다녔다면서 가라지가 뭔데? 나 그냥 가라지라고 했었는데. 나도 가라지라고 했어. 게러지라고 할 줄 알았어요. 야, 뒤에 진짜 넓다 이거. 와, 아니, 이거 뒤에 한 4명 타겄다. 와, 야, 지금까지 봤던 차 중에서 우리가 리뷰한 차 중에서 내가 이렇게 가운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마치 세 명이 이렇게 앉은 듯한 느낌은 처음인 것 같아요. 12인치짜리. 와, 모니터. 야, 이 모니터 정말 안 어울려. 이게 다치 차저가 이름 이렇게 돼 있어. 이름 나온다. 진짜. 똑같네, 안에가. 와, 근데 이거는... 이제 원래는 이런 픽업 트럭은 약간 저기 약간 투박해야 되는. 투박해하고 버튼도 크고 버튼 누르는 감각도 좋아야 되고 그러는데 너무 신식이다. 너무 디지털화돼 있다. 이건 진짜. 다현아, 진짜 우리가 리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구경하는 차라고. 오, 너무 멋있다. 와. 이게 박스가 이 아래 딱 되는데 이거 엄청 깊다. 우와. 수납 공간이에요? 그렇지. 이게 다시방이야? 응, 다시방. 다시방. 글로브 박스. 아, 글로브 박스예요? 응. 이것도 글로브 박스 아니에요? 수납 공간. 이야. 야, 이런 거 봐. 이 전통을 살린 이 디자인. 근데 이런 거 너무 멋있어요. 이게 탈 때 딱 잡고 올라탈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거는 사실 오토 사이드 스텝이 돼 있어서 크게 필요는 없죠. 야, 진짜 이 차는. 핸들에 가죽을 둘러쌌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안 어울리는데 이걸... 그러니까 세단 같잖아 안에가 지금. 그러니까 진짜 세단 같아 전체적으로. 진짜 큰 세단. 근데 세단 치고는 진짜 너무 넓어요. 근데 이 차는 차 자체가 내가 봤을 때 주행 자체가 막 세려밝게 안 돼요. 이 마력수가 390마력 정도 되잖아요. 차 크기 치고는 굉장히 마력수가 그냥 5.7 헤미 엔진을 사용해서 그 윗버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베이스 엔진이라 마력이 높진 않아요. 토크는 좀 좋은데 미국 차라. 근데 이거는 딱 몰아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몰아보고 왔는데 이거 말고 레브를 타봤는데 우와. 이게 그냥 몰 때는 되게 엄청 펀치가 좋은 것 같지가 않은데 견인을 할 때 파워가 엄청 좋아요. 어떤 견인?
2차가 뒤에 견인할 때, 뒤에 솔박스에다 차를 싣고 가는데, 악셀에 힘이 물리는 게 되게 자연스러워요. 되게 쉬워. 근데 오히려 그냥 이렇게 견인할 때는 차가, 아, 생각보다는 안 나가나라는 느낌도 들어. 희한해요. 견인할 때는 이제 그, 감안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토우 할 때 쓰는 거. 토우 견인. 토우라고 하죠. 왜 이거 누르면 뭐가 돼요? 뒤에 그 견인 장치 작동해서 견인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야, 이 새로 배치가 되어 있네. 모니터가 볼보도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볼보 아, 느낌 진짜요? 나는 모니터가 봤을 때. 네, 그거에 비해서 차키가 너무 조그마다. 이거 차키 아니에요. 아씨 그래? 그건 뭐야? 아, 이게 원래 차키 아니야? 이게 뭐야? 원래 가라지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게라지를 차문 차고분. 근데 이제 아파트 산다 그러니까 차고분은 아니고 의미는 없고. 예. 여기 이제 차키죠. 생겼죠, 그리고 저 키를 갖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살 때 원래 코딩을 해갖고 들어와야 돼요. 내 외국에서 탈 때는 이 차적지에 대해서 코딩을 해서 받는 거야. 근데 이건 옵션이니까 다 실어주는 거지. 뭔 기능이냐? 시동. 두 번 누르면 시동 걸린다는 거고. 아, 시동이 되는구나. 이거 미국 차 맨날 특징 아니에요. GM 차 스마트도 되잖아. 스파크. 이거는 뭐예요? 이거 에어매틱 조정하는 거. 차고 높이. 차고를 낮추는 거? 이건요? 이거는 뒤에 횡 내리는 거. 저 트렁크.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거는 드라이브 셀렉트. 이거는 터레인. 그러니까 뭐 원래는 머드 모드 뭐 이런 게 되잖아요. 레인지로 보면 네. 그런 터레인 시스템이에요, 이게. 4륜 오토. 뭐 4륜 하이. 뭐 이렇게 뭐 4륜 로우 이런 식으로 산에서 할 수 있다. 오프 기능을 할 수 있는 거. 바위를 건널 때는 4륜 로우로 가죠. 그냥 도심에서는 2륜으로 가고. 정말 이건 정말 이건 그럼 4륜 하이는 어떨 때 사는 거야? 4륜으로 그냥 고속으로 달릴 때? 그렇지. 하이로? 예. 그리고 이거 엑셀 락도 있네. 확실히 오프로드를 탈 수 있는 거라. 엑셀 락. 여기까지는 다행히 너한테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네. 입도 아프고 그러니까. 그렇지. 이게 있으니까 또, 아, 이거 내가 들고 있어야겠다. 아니다, 이거. 우와! 이거 열었는데, 사람 머리 하나 있어도 되겠다. 진짜 크다. 이것도 분리가 돼, 이것도. 다행이가 진짜 아, 좋아할 만한 공간이에요. 와, 여기 화장품 세트 다 들어가겠다, 씨. 와, 근데, 아니, 그러니까 이 차는 딱 그 크기에 맞는 모든 게 다 돼 있다. 네. 달리자, 달려보자. 네네. 아, 긴장된다, 달릴래. 천천히. 천천히 가면 와, 이거 너무 멋있어. 봤어? 여기서. 잠깐만. 이거 저. 저 이러고 있었는데. 자, 이걸 돌려볼게요. 그러면. 내가 잡. 요 색깔이 랩이라고 달라요. 어. 계기판 색깔이 이게 약간 브라운 톤이 있는 게 달라. 아니, 디스플레이 달라요? 내가 타봤거든요, 일부러 네, 랩을. 네. 나는 원래 랩터밖에 많이 안 타봤는데 이게 그리고 인치수가 달라. 이 모니터가. 컨트롤 모니터가. 아, 랩은 더 작아. 작아? 작아. 확실히 차등을 줬어. 이 가죽부터 시작해서. 아, 진짜 멋있다. 차 진짜 넓다 여기. 와, 여기에는 진짜 가운데에도 탈만하네. 가운데에도 탈만하니까 양쪽에 이렇게 탁 이렇게. 예? 오빠 다리 민망해. 쩍벌 끝판왕이죠. 예. 쩍벌 끝판왕. 예. 그리고 리클라이너 저 뒤에 등받이를 접으면 뒤로 꺾으면 힙이 나와요. 그래서 또 롱텀으로 갈 수 있게끔. 그렇지. 네. 보여드릴까? 이게 여기 있네. 어? 이게 리클라이너가 이렇게 돼요. 그렇지. 이렇게 됐다가. 그렇지. 세웠다가 이렇게 눕혔다가 이게 리클라이너가 되는 픽업 트럭은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보통 픽업 트럭은 그냥 직각이죠. 네, 굉장히 뭐 직각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픽업 트럭 뒷좌석은 공간을 잘 파놨어요. 이렇게 하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고 편해. 너무 편해요. 진짜. 이 정도면은 뭐 완도까지도 가능하죠. 네. 그리고 4인이 탔을 때는 이렇게 암레스트. 그렇죠. 여기 또 공간도 있고. 와, 이건 진짜 로드 트리파이즈 하기 좋은 차 아니에요? 아유, 이거는 뭐 주유소만 있으면 뭐. 고장도 안 나요? 기름 싣고 다니면서 로드 트립 하면 되잖아, 진짜. 근데 기름을 싣기 어려운 게 이게 100m가 넘을 거예요. 주유가 이게요? 주유 탱크가 100m면은 야, 한 17만 원 들어가는 거야? 17만 원? 일반유일 경우 18만 원, 고급유일 경우 20만 원 돈 들어가는데 강남구에서 넣을 때는 이제 한 24만 원, 3만 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거 그래서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데요? 연비는 뭐 차주분은 괜찮다고 뭐 6km 정도 나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5km와 반짝이 되지 않을까? 가볼까요? 긴장됩니다, 저도. 네. 와, 앞에가 이거 보이나? 야, 씨. 보이지. 엄청 편하지, 오히려 운전할 때는. 와.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장애물도 이 이거 밖에 다 넘어갈 수 있는 인더 위에 또 그냥 올라가겠다. 이런 데 그냥 넘어가지.
어우 편해. 오. 진짜 편하다니까. 내가 이게 타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그치, 크기가 저는 굉장히 안정감이 좋네요. 어떻게 보면 에스컬레이드보다 더 편한 게 에스컬레이드는 좀 더 꿀렁거리는 느낌인데 그게 없어. 오. 오 그냥 편해 그냥 편해. 방지턱에서 이야. 와 살인 자체가 이게 에어서스니까. 와 에어서스도 진짜 이것이 에어서스. 진짜 이건 버스에 들어가는 에어서스 크기 정도 썼을 것 같아. 와 진짜로 이거는 정말 좋더라고. 자 여기 엄청 센데잖아요. 사실 세븐 했죠? 세븐보다 내가 봐서 이게 더 좋을걸? 아 훨씬 좋죠. 나 솔직히 세븐 타봤는데 이거랑 차원이 차이가 나. 이거 왜 이렇게 그리고 되게 부드럽다. 나는 되게 거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게 미국 차 또 미션이 롱텀으로 운전을 많이 하잖아요. 대륙 횡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미션 자체가 되게 스무스하게 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물론 미션이 똑똑하다는 느낌은 없지. 똑똑하면 이제 뭐 연비에도 도움이 되고 하지만 뭐 사실 연비도 크게 상관없고 대륙 횡단할 때는요. 미국 같은 경우 뭐 사실 기름값이 엄청 비싼 나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횡단을 할 수 있게끔 이 세팅이 다 미션부터 시작해서 이 서스펜션까지 다 세팅이 그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장거리를 가도 전혀 피곤하지 않게 도는 거 봐. 이거 봐. 코너링도 좋아. 이게 지금 코너링 왜 좋냐면 이게 리미티드에만 있는 이 에어매틱 옵션 중에 네 개의 이 바퀴마다 그 쇼겁쇼바의 그 에어매틱이 따로 동작을 한대요. 그래서 코너링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큰 차인데도 그렇게 컨트롤이 잘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큰 차 같지가 않아요. 도는데도 뒤뚱거리질 않잖아. 제가. 맞아요. 위험, 좋다, 이거. 그렇지, 진짜. 이게 그냥 일반 모드인데도. 형, 이거 배기음도 너무 좋다. 아, 배기음이 진짜 살아있지, 이거 리얼이지. 왜냐면 미국 차 특징이 이거잖아요. 이 할리 데이비슨 같은 촉매를 거치지 않은 듯한 직관적인 소리. 근데 이거는 내가 큰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편하다니까요. 긴장했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이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아니 그리고 이 에어매틱 이 차를 붙잡고 있는 힘이 되게 좋아요. 지금 절대 노즈다이브도 이렇게 심하게 꿈틀꿈틀거리지 않잖아요 차가. 이게 시속 100인데 아무 느낌이 없을 것 같아. 시속 100 같지가 않아. 애기들도 뒤에서 그냥 아이패드 있으면 뽀로로 보다가 그냥 잠들 것 같은 느낌. 야 이게 세게 넘은 거거든 사실은. 누가 이 속도로 여길 넘겠어요. 근데 이 정도면은 진짜 뭐 진짜 50, 60에서 방지턱을 넘었는데도 그 정도고. 그냥 솔직히 7시리즈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7시리즈나 S클래스 버금가는 이렇게 큰 차가. 나는 진짜 X7 살 바에는 이거 사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다. 진짜로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뒤에서 느꼈을 때 그 멀미도 하나도 안 느끼고 되게 날것 같지가 진짜 않다. 좋다. 차가 되게 안정적이다. 정말 좋다. 정말 좋아. 뒷좌석이 픽업트럭이 하고 뒷좌석은 생각 안 하잖아 원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 기욱 씨가 앉았는데 이 정도면 나도 지금 앞에 엄청 넓어요. 진짜 솔직히 진짜 넓어요. 아니 운전 안정감이 너무 좋네요 이거. 그리고 진짜. 이게 내가 보니까 파져 있는 이 발을 집어넣는 공간 있잖아요. 네. 이게 완전히 픽업 트럭이다 보니까 이게 박스 형태잖아. 대야 있지. 우리 옛날에 목욕하던 빨간색 대야 같이 일정하게 돼 있어서 발이 되게 편해요. 발을 넣고 있는 공간 자체가 이 레그룸 자체가 되게 넓어. 여기 이게 너무 편해. 진짜 뒷좌석도 발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넓어. 야 이건 진짜 이거 왜 한국에는 정식 수입을 안 해요? 이게 이렇게 차량 좋은데? 크기가 일단 좀 우리나라 차폭이랑 안 맞지? 네, 안 맞죠. 우리나라 조건에 안 맞는 진짜? 거지. 진짜? 그럼 너무 좋다. 배기량도 사실 판매하겠어요 이거. 그리고 우리나라 골목길이 너무 많으니까. 하긴 그럴 강남 골목길이나 이런 데는 운전이 안 되겠지만 진짜 좀 지방에 사시면 크기 진짜 좋겠다. 너무 차가 너무 훌륭하네요. 한 번도 픽업트럭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타보니까 타보니까 이거 진짜 밖에서 봤을 때는 몰라요. 이게 타보니까 나도 그때 타보고 되게 놀랬다니까요. 밖에하고 모양이 좀 하나도 안 맞아. 형 근데 이 차가 1억이 조금 넘는 가격이면은 이게 난 거 아니야? 하고 싶다. 그럼 가성비가 X7 살 돈으로 그치? 이거 사면 남잖아. 많이 남죠. 차 3대 사죠. 이거 사고 뭐 3-4천만원짜리 차 살 수 있지. 진짜 여행이나 이런 거 취미 즐기려면 이 차 하나 그리고 데일리카 하나 이렇게. 그렇지. 잘 봐요. 근데 X7은 이거랑 또 비교하자면 가솔린하고 비교해야 되잖아. X7 405i랑 비교를 해도 이게 성능이 훨씬 우위일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X7이 잘 달리고 잘 쓰고 잘 좋겠지. 다 미션도 좋고 똑똑하고 하겠지만 그 동급으로 봤을 땐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차주분 여기 한 번만 타주세요. 뒷자리에 도구 더워. 이거 열린 거 한 번만. 이거 전동이에요? 네. 어머 우와 이게 전동이구나. 야 이거 진짜 전동이야. 지금 다친 차라고 난리 났어요. 이거 사야 된다. 너무 멋있어요. 나는 이거 처음에 왜 샀는지 몰랐는데 나도 난 내가 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최대 몇 가지 달려보셨어요 이 차로? 170?
이철이 170 달리는 것도. 근데 거기까지는 정말 확 가요. 한 170까지는 금방 순식간에 가는데 그 이상은 아마 그냥 근데 공기 저항에 대한 그 에어로다이나믹 이런 건 없잖아. 그렇죠. 그 공기 저항이 속도에 엄청 영향이 있는 거냐? 굳이 이 차 그렇게 밟을 필요는 없다. 근데 이렇게 배기통이 클 이유가 있어? 아니지. 편안하게. 더 편안하게 하려고? 롱텀 주행을 할 때 악셀을 아주 편안하게 밟아도 편안하게 갈 수 있대. 그래도 어떻게 700cc라는 겁니까? 근데 유키통도 그렇게 머저리 같진 않더라고. 유키통도 그렇게 머저리 같진 않아. 중에서는 2차가 공기 저항이 있어서 가장 많아. 가장 많아. 진짜 멋있어요. 네. 고맙습니다. 레미였습니다. 와, 이거 봐. 그치?